오늘부터 1부리그 2부리그로 아이들을 나누어 키우기로 했습니다. 1부리그 아이들은 먼저 나와서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2부리그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게 할 예정입니다. 슈키 짓는 법 배웠어 이제? 그래 짓는 법을 배워야지 하울링 보자. 그게 개지. 우리는 조금 있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우리는 흥분들을 너무 높여가지고요. 우리의 조금 놀다가 스포리는 집어넣고 요 1부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2부 아이들은 풀어서 마당에서 돌게 됩니다. 보리야 너무 흥분해 너는. 자, 보리가 흥분하니까 애들의 움직임에 예민한 써니도 계속 흥분을 올라가게 됩니다. 보리 들어가. 보리만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예, 써니가 차분해지죠? 보리 들어가니까. 보리가 빠진 다음 써니의 행동입니다. 많이 차분해지죠? 네. 지금 나보고 짓는 건 운동장 지금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정배와 분용이도 계속 운동장에서 뛰면서 흥분도가 올라가요. 흥분도가 올라가가지고 써니가 막 뛰게 되면은 써니한테 으르렁대면서 달려듭니다. 지금 써니 털 등에 털 올라간 거 보세요. 긴장했어요. 쟤도 이제 행동을 배워야 됩니다. 써니 들어와. 써니 들어와. 얘네들 지키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써니 들어와. 써니 컴. 써니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얌전하게 노는 법을 지금 배워야 합니다. 에이 정배. 애들을 봅니다. 지금 정배와 분홍이가 아이들을 몰고 있어요. 써니는 지금 등에 털을 세우고 있고요. 네. 네, 슈키하고 노네요. 어울리는 없네요. 잘 노네요 이제. 불려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혹시나 작은 아이들 몰까봐 정배와 분홍이를 불려놨습니다. 슈키 너 그런 것도 할 줄 아니? 분홍 중성화 다 돼 있는 애들이라서 괜찮습니다. 정배가 여기 들어오면은 레를 쫓아요. 몰아요. 지금은 써니를 몰고 있네요. 예, 2부 아이들은 마당에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아이들은 이렇게 덩치 좀 있는 애들끼리 레슬링 하면서 놀으라고 하고요.
모두 강해져라. 아주 조용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선이가 짖는 거 빼고요. 선이야.